지난 16일 이른 아침부터 많은 청소년들이 모여있는 이곳은 양주시 덕계동에 위치한 작은 카페입니다. 회천 청소년 문화의 집 주최 청소년 문화 포럼이 있는 날입니다. 청소년의 문화를 이해하고 그리고 청소년들의 문화를 존중하는 취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어른으로서 양주 지역에서 청소년들을 위해 안내자의 역할을 청소년 문화의 집이 하고 지역 내에서 청소년들의 균형 있는 발전과 성장을 위해서 이번 청소년 포럼을 준비하였습니다. 카페 2, 3층을 꽉 채운 80여 명의 청소년들은 서정대학교 휴먼케어서비스과 기은강 교수의 발제를 시작으로 의견을 모아갑니다. 많은 청소년들이 오는 지역의 발전을 위해 많은 청소년들이 노력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제는 내가 원하는 청소년 시설과 청소년이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로 틀에 고정되어 있지 않는 그들만의 생각을 이끌어냈습니다. 토론 자료를 작성하고 그걸 가지고서 이따 토론하면서 우리 청소년들한테 어떤 문화가 여러분들한테 좋은지 또 여러분들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시면은 앞으로 우리 시에서 우리 청소년 관련해서 정책을 펼쳐나갈 때 적극적으로 참고해서 여러분들이 필요로 하는 청소년 정책이 이루어져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농촌 사회에서 도시로 변화하며 달라지고 있는 양주시 청소년층의 유입이 증가되고 있어 그들을 위한 시설 그들에게 어울리는 문화가 필요합니다. 청소년들도, 교육계도, 마을 관계자들도, 정치인들도 그 변화가 꼭 필요하다는 것을 체감하며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복지TV 경기방송 정우선입니다. 신안군 섬마을 작은 학교들이 지역의 특성을 살린 교육과정으로 학생 수를 늘리며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신안군 도초고등학교는 섬 지역 최대 학급 수를 자랑하며 지리적 제약이 교육의 한계가 되지 않도록 섬 특성을 살린 다양한 프로젝트를 운영해 교육부의 2023 농어촌 참 좋은 학교로 선정됐습니다. 섬 전체가 천연보호구역인 신안홍도에 위치한 흑산초 홍도분교는 폐교의 위기에 처했으나 신안군과 지역 주민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학교를 지켰습니다. 군은 전학을 희망하는 세대에게 주거시설 일자리 제공, 햇빛 아동수당 지급 등 혁신적인 정책을 펼쳐 많은 관심을 받았으며 최종적으로 10명의 학생이 전학을 오게 됐습니다. 학력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위기로 농어촌 작은 학교들이 문을 닫는 일이 속출하는 가운데 이를 뒤집는 신안군 작은 학교들의 활약이 주목됩니다. 복지TV 뉴스 유재인입니다. 자연은 때론 고요하기도 때론 움직이기도 합니다. 고요함과 움직임 그리고 정지된 침묵의 문을 통해 넓은 세상으로 확장되는 세계를 미학으로 끌어냈습니다. 박화자 작가는 한국 현대미술의 독자적 구상회화의 정체성을 확립해온 작가로 초기에는 구상회화를 중심으로 작업했으나 최근에는 추상형 회화로 작품을 추구하며 다양한 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하나의 나무를 보더라도 그 나무 속에 나만의 세계를 보고 또 바라보고 그 나무를 바라봅니다. 그래서 그 나무 속에 또 고목 속에 고목에서 또 꽃이 피는 그런 연상을 상상을 하면서 제 작업을 하게 됩니다. 투박한 붓자국으로 질묘의 특질을 나타내는 마티에르 효과를 자주 사용하는 작가는 작품 속에 실제 자연이 살아있는 생명감을 줍니다. 진출과 후퇴 속으로 표현되는 색채의 하모니는 회화의 품격을 높여 현대 회화의 극점에 이르게 합니다. 열정적인 붉은 계열의 색감을 중심으로 여러 물감들이 각각의 생명체인 양 조화롭게 어우러져 보는 사람에게 각기 다른 느낌을 주기도 합니다. 자유분방한 묘법은 연과 색채가 공간 여백과 앙상블을 이루어 특유의 계절감을 표방하는 대자연의 생명력이 작품 속에 살아 숨쉬게 합니다. 자연의 크고 작은 성질들을 독특한 기법으로 표현하며 우리가 보는 세상 그 이상으로 세계를 확장하는 작가의 예술 세계는 작품을 보는 우리에게 더 넓은 세상으로 넘어가는 경험을 선사합니다. 박화자 작가는 21세기에 들어 시시각각으로 확산된 현대미술에 다양한 표현 문화를 앞장서서 이끌며 다변화하는 예술 세계를 보여줍니다.
자유분방한 묘법으로 면과 색채가 공간여백과 조화를 이루는 신비를 보여주며 우리의 지각세계를 더 넓은 세상으로 확장합니다. 다채로운 색감으로 어우러진 물감들이 각각의 생명체가 되어 유기적으로 어우러지는 모습은 우리에게 자연의 생명력을 전하는 것은 물론 예술이 표현하는 세계에는 한계가 없다는 신비로움을 안겨줍니다. 복지TV 뉴스 유젠입니다.